네, 안녕하십니까. 후은셰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여름에 소개할 만한 또 새로운 메뉴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제가 여름에 좋아하는 여름 향수, 지난번에 감귤류 시트러스 향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흔히 올리브영에 가면 항상 비치되어 있는 향수 중에 필수템이라 할수 있는 고급 향수에 대해서 전혀 아쉬울 겁니다. 역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성비 있으면서도 필수템이라면 두 가지 올리브영이 있는 향수 중에 두 가지 고른다면 첫 번째는 베르사치 맨 오브 프레쉬, 베르사치 맨 오브 프레쉬하고 또한 가지는 존 바바토스의 흰색 껍질 아티잔 퓨어. 요두 가지는 여름 향수에 시트러스하고 시원한 향수로 전혀 비싼 향수에 전혀 꿀리지 않는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양계의 향수 리뷰 유튜버들도 여름 향수 중에 또 시트러스 향수 중에 베스트 10에 항상 빠지지 않는 가성비로는 이두 가지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시트러스 향이 나면서 깨끗한 흰 와이셔츠를 입은 듯한 그런 시원한 바람 같은 아주 청결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시트러스 향들이 들어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용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베르사치 회사의 여러 가지 향수 중에 맨 오브 프레쉬. 프레쉬라는 게 원래 오데 콜론보다 더 농도가 낮은 농도를 프레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데 투알렛 그런 농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원하고 여름에 누구나가 상쾌하고 기분 좋은 향입니다. 여기 특히 스타프루트라고 열매 단면을 잘랐을 때별 모양의 열대과일 트로피컬 프루트 스타프루트의 그 카람볼라라고 하죠. 그 향이 아주 지배적으로 달콤하게 나는 그러면서 시원한 그런 향인데 이 제가 참 좋아하는 향수거든요. 이 향수를 오마주한 비누가 나왔습니다. 작년인가 멜리멜이라는 이제 흑인 미국 유튜버 면도 유튜버가 요청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프레시 오브 멜이라고 베르사치 맨 오브 프레시의 프레시 오 물이라는 뜻이죠. 프랑스 말로 메리메르 메를 따서 그 사람 요청 만든 베르사치 맨 오브 프레쉬를 오마주한 비누가 나왔죠. 5.5온즈 좀 용량이 많은 편인데요. 크롬에 가까운 그런 재질이고 향은 약간 이제 비누가 약간 그 힌트는 있는데 직접 면도하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스플래시는 그때 드레이즈 컴퍼니에서 품절해서 못 구했는데 지금 그 덴톤 매직 브랜드 이름은 덴톤 매직인데 이 홈페이지 가면 스플래시와 함께 번들로 하면은 비누하고 번들로 하면 20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 향수를 좋아하고 또 이걸 완벽하게 뭐 오마주할 수는 없지만 이 비누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서 구할 수 있겠죠. 저렴하게. 네, 그러면 하얀색 독이볼 독이 있는 독이볼에 이만큼 떠서 레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도기는 펄플렉시 렉스 앰베서더를 클론한 펄플렉시 149g 무거운 황동 플라스틱이죠. 투피스 조절식, 어드저스블, 오늘 레벨 4로 해서, 보스 오드, 테플론 코티드, 보스 네 번째 물에서 온도를 해보겠습니다. 레벨 4로 시작하도록 하죠. 그리고 브러쉬는 이제 바다 색깔로 한 게, 야치의 24mm 인조먼드예요. 브리소프트. 여기 파란색이 밑에 투명한 가운데 안에 고동도 있고, 파래, 모래 그런 안에 들어있는 야치의 브러쉬로 여러분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 브러쉬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도 금방 이렇게 이제 풍부하게 연습되고 보십시오. 프리쉐이브로 역시 시원한 치프레소, 네스티단테의 이탈리아산 치프레소 사이프레스 나무 향 비누 베소 시안 비누로 한번 먼저 발라주고요. 레드 만든 것을 한번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레드가 풍부하죠? 그릭 요구르트처럼 점도 있고 좋습니다. 네, 아주 뭐 그렇게 그 향수처럼 아주 상큼하고 기분 좋게 그런 향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메리멜은 이제 자기가 이 향수를 좋아해서 이제 부탁해서 만든 비누인데 첫인상에서 그런지 거의 90% 향이 맞다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향수 자주 뿌려봤고 아주 좋아하는 향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수 없네요. 근데 그 달콤한 그
스타프루트에 대한 힌트랄까. 또 뭐 강렬하지 않지만 비슷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콜플렉시 레벨 4로 밀크레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고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더 밀착이 돼서 더 붙겠죠 피부에. 그래서 힘을 주면은 다른 것 좀 힘을 덜 주고 면도기 무기만으로 충분히 이렇게 무거우니까 밀고 나가게 이렇게 엔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덴톤 매직사의 프라시 오멜 이 비누 향조도 향수 향조하고 일치한데 카다몬만 빠졌고요. 비누에서는 탑노트에 레몬과 버가모스로 시작해서 그리고 스타프루트도 있고 카람볼라라고 부르는 별 모양의 열대과일 이게 주향이라고 하시는데요. 스타프루트 그 다음 카다몬 비누에는 카다몬만 있고요. 네, 그 다음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라고 브라질산 장미나무 그런 뜻인데 로즈우드는 무슨 장미꽃 피는 그런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나무 단면을 잘라보면 안에가 좀 안부분이 좀 붉은 그런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장미나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그 향이 좀 깊이가 있고 그렇죠. 향조로 되었습니다. 역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너무 힘 눌러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안 주지만 이거 조금만 힘을 약간 가면 그 밀착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들로트에 가서 시다의 좀 시원한 그런 향, 시다나무. 그리고 타라곤이라는 이제 사철수, 예, 라는 타라곤. 그리고 세이지와 페퍼, 이런 향조도 좀 스파이시한 향조 수 있겠고요. 베이스노트에 가서 머스크, 사슴, 배꼽에 있는 머스크인데 요즘 화이트 머스크라고 해서 화이트 머스크는 이제 동물, 애니멀 머스크인데 동물 사슴에 채취한 거고 요즘 그렇게 동물 그걸 좀 이렇게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 화학적으로 좀 비슷한 향을 추출한 걸 화이트 머스크라고 하죠. 화이트 머스크. 그리고 머스크 향, 우디 노트, 나무 향들, 그리고 사프론, 스파이스 사프론 향, 엠버, 호박, 그리고 시카모어라고 해서 플라타나스카에서 건드린 시카모어 향.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주로 스타프루트과 그 레몬과 버가몬 같은 시트러스 향들이 섞여서 시원하고 달콤한 특히 이건 시트러스하고 씁쓸한 그런 시큼한 그런 향, 맛이 많이 나는데 예, 스타프루트는 달달한 달콤한 그런 향이 납니다. 보스워드 네 번째 물려서 보스워드 한 세 번 쓰면 이제 폐기하는 게 맞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이 향수의 느낌은 좀 영한 느낌도 있는데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도 쓰기도 좋습니다. 영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올리브영 대학가에 근데 많이 필수로 있죠. 근데 마치 그 무더운 여름날 지중해 그런 바다가 생각날 정도로 그런 거기서 물놀이를 즐기고 그 다음 샤워를 한 다음에 깔끔하게 샤워를 한 후에 하와이안 셔츠라든가 그런 걸 입고 차를 몰고 같이 갈 때 여름이 어울려서 갈 때 그런 상큼한 향 그 해변가를 막 드라이브 할 때 그런 상큼한 향이랄까 물놀이를 즐기고 난다 햇빛 내릴 때는 마치 뭐 나폴리 그 아말피 해변가에 그 도로로 달린다든지 물놀이를 즐긴 후에 그런 젊은 영한 그런 느낌 그런데 달콤하고 상큼한 바닷바람 향이 나는 그런 분위기 아주 유쾌한 향이고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여름 함께 모임이 있어서 이걸 뿌러 가니까 차에 타자마자 아 좋은 향이 나네 달콤하고 상큼하고 프레쉬하니까 아 좋은 향이 난다고 단번에 이제 반응이 묻지도 않았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올리브 영에서 시향을 해보시고 쿠팡으로 구입합니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아드레드가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처럼 풍부하고 좋죠. 그래서 아티산 퓨어, 존 바바토스의 아티산 퓨어도 75ml와 125ml가 있는데 제거는 125ml인데도 5만원 채 안 할 거거든요. 쿠팡으로 검색하면. 그리고 오늘의 비누를 오마주한 베르사치 역시 이탈리아산 향수죠. 베르사치 매너 프레쉬 요거는 30ml인데 30ml, 50ml, 100ml 또 200ml도 있고 하지만 요 30ml 같은 경우는 2만 얼마 3만 원 채 안 합니다.
50ml, 100ml 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성비 있고 후회 없는 그런 블라인드 바이로 구입해도 호불호가 없는 너무 영한 느낌일까요? 나이 들어도 좋다고 사는데 예. 향이 참 스트레스하면서 달콤합니다. 스타프루 때문에 아주 달콤하고 바다의 그런 지중해 그런 맑은 그 바닷물을 떠오르게 하고 바닷가에 선샤인 햇빛이 내리쬐면서 청결하고 기분 좋은 유쾌한 느낌, 상쾌한 느낌, 입문용으로 필히 여름 향수라면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이거를 주제없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100ml 같으면 친구들 좀 나눔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올리브의 영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좀 늦게 하고 적게 한 이유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은 뿌리고 하루 종일 재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곁에 있기 때문에 잠시 30ml가 또 2만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입했는데 30ml는 좀 소장하고 다니면서 뿌기도 좋고 네, 좋죠.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만큼밖에 못 썼네요. 네, 레드들은 전혀 하자 없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보장됩니다. 네, 이걸 3으로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죠. 빨간 밑에 빨간 점을 3 있는 숫자로 돌리면 되죠. 3 쪽으로. 네, 어게인 스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프 플렉시가 락웰 T2 스테인스틸보다 그 락웰은 T2는 크롬 버전이 좀 더 날 느낌도 있고 조금 더 효율적 스테인스보다도 스테인스는 부드러운데 효율성 면에서는 크롬 버전이 조금 날 느낌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요 펄프 플렉시도 약간 그 렉스 앰베서드를 모방하다 보니까 그 렉스 앰베서드보다는 이제 부드럽지만 락웰 T2 스테인스틸보다는 날 느낌도 있고 밀착감도 있고 또 효율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펄프 플렉시 비싸지도 않고 스탠드 파움에서 $80 인디어선이죠. 깔끔하게 밀리죠. 무게감이 이렇게 딱 밀착하게 이렇게 딱 밀착해서 밀리면서 오버쉐이빙을 해도 한두 번 밀면서 밀착감 있게 깔끔하게 밀리는 느낌. 149g에서 조금 무게감은 있습니다. 보루지를 조금 건드려서 약간 재물이 생겼네요. 방금 하면서, 아, 보루지 건드렸구나. 제 피부 상태가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보루지도 완전히 절삭해버리니까. 네, 보스워드가 좀 네 번째로서 지금 약간 거치면도 있고요. 날렵도 있고, 좀 그런 게 조합돼서 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도 피부 상처가 안 좋았는데, 이래서. 보스워드 한 세 번 쓰고 폐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에이의 노슬릭 그립 알룸. 네, 약간. 보스워드에 좀 거칠어진 네 번째 사용 그럴 때 그런가 테플론 코트 처음에 한두 번 사용할 때는 굉장히 그 테플론 코트에서 아주 부드러운 면도가 테플론으로 코팅이 됐으니까 원래는 낮은 날카로운데 그 코팅 때문에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이제 한두 번 하면서 그게 벗겨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거친 면이 3-4일째부터는 좀 나타나는데 이건 4일째 사용하면서 좀 그렇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워드는 오래 쓸 면도 날은 아닌 것 같고요. 한두 번째 사용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사용할 때 면도 부드러운 느낌이 참 좋습니다. 보스워드가. 네, 이렇게 하고도 엄청 많이 남아있죠. 이 레드가. 네, 홀더거를 렌즈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 FC 피셜2는 오늘 레몬 성분 시트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이즈 위치에이지라 레몬향 이 얼굴에 바른 레몬레이드라고 할 정도로 기분 좋은 아 레몬 사탕을 먹는 듯한 얼굴에 바른 레몬레이드 그런 향입니다. 상큼하고 기분 좋습니다. 이것도 올리브 영에 가면 비치되어 있고 시향을 해보시고 쿠팡으로 검색해서 더 저렴한 거로 예, 구입하시면되겠죠. 그 다음 제가 이걸 매칭 스플래시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덴톤 매직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4711, 유명한 4711 콜론, 어디 콜론, 포르투갈, 4711 포르투갈 좀 더 달달한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4711보다. 나폴레옹이 좋아했다는 그 4711, 포르투갈 버전. 더 스트레스한 레몬 향과 버거몬 향이 함께 스트레스한 향이 아주 상큼하게 좋네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4711 포르투갈을 많이 이제 좋아하시던데, 샘플 나눠주셔서 해보는데, 이게 훨씬 향이 좋네요. 아주 신선하고 시큼하고 좋습니다. 마지막 밤은 아쿠아 벨바 센스티브 5인1. 무난하게 여름에 밤으로 쓰기, 두루 범용적으로 쓰기 좋고, 향이 좋고, 네, 차분하고 향이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름의 향수 중에 주제없이 좋아하는, 후회하지 않고 좋아하는 베르사치 매너 프레쉬, 여러분 필수 좀 한번 시향해 보시고, 올리브영에 쉽게 어디가나 올리브영에는 항상 빛이 되어 있으니까 시향해 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쿠팡 검색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걸 오마주 했다는 덴톤 매직사의 프라이시 에이멜, 요거 이제 레몬, 버가못 같은 그런 스트레스 향과 함께 스타프루트라는 그 열대 과일, 트로피컬 프루트, 단면 자랐을 때 별 모양, 그래서 스타프루트라죠. 거기 아주 달콤하고 시큼한 이런 향들이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향이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좀 머스키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시다 향도 좀 시원하게 있고, 이런 거로 기분 좋고 달콤하고 시트러스하고 바삭바삭 솔티한 그런 느껴지고 지중해 바삭감. 요 이탈리아산인데 마치 아말피 해변 도로가 위로 드라이브하면서 기분 좋고 그 시원한 바닷바람에 시원한 셔츠, 얇은 셔츠로 향수를 뿌렸을 때 그런 기분 좀 영하면서도 스윗한, 달달한, 그리고 스트레스한 그런 향이 나는데 아주 유쾌한 그런 향인데요. 그 기대에 비해서 비누는 뭐 크게 많이 살려졌다라고. 저는 이 향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보고 경주사에서 또 샘플도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하나 남았고, 제가 구입하고 또 단종돼가지고 더레이즈 카프리에서 단종이라 품질이 됐는데, 원래 본사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덴톤 매직 홈페이지 가면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썩 그렇게 잘 오마주 했다라고는 기대치는 좀 미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전에도 한번 써봤는데 앞으로 좀 더 자주 써보면서, 여름에 더 자주 써보면서 이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펄프레쉬는 조금 무게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보스워드가 네 번째 사용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제 피부 상태도 보르지가 있었어요. 약간 점혈이 생겼는데, 149g이라서 약간 무게감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데, 뭐 물론 렉스 앰베서도 마찬가지죠. 그거보다는 좀 덜하니까 이제 그걸 클론한 면도기인데,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제가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면도기입니다. 4, 3으로 오늘 면도를 했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